안녕하세요.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 저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처음 배울 때 소리를 구분하는 시옷, 지읒, 치읒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노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자금별 노래에 맞추어서 가사만 바꾼 거예요. 먼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서서 싸우다 찌르고, 찌르면서 싸우다 쪼그리고.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잘 들으셨나요? 율동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시옷, 지읒, 치읒, 쌍시옷, 쌍지읒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자, 치타, 싸우네, 찌르네, 쪼그리다. 이 다섯 단어가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시옷, 지읒, 쌍지읒, 치읒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율동에서 사자. 사자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제가 만든 율동은 사자는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시옷, 시옷.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시옷이다. 사자. 치타는 치읒이에요. 치읒은 아이들이 쓸때 어려워하는 게 지읒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거든요. 그러니까 점 올라가는 거, 치읒. 이건 치읒은 치타, 사자,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서서 싸우다 찌르고, 아이들 보고 막 찌르라고 하세요. 찌르면서 싸우다 쪼그리고, 쪼그리는 건 쪼그리고 앉고. 다시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쉽지요?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전에 선생님들 익혀야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서서 싸우다 찌르고, 찌르면서 싸우다 쪼그리고.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사자와 치타가 싸우네. 쉽지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할 때는 너무 지루해해요. 그럴 때이 율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수 있지만 지루해할 때 일어나서 같이 친구들 찔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어의 뜻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찌르다, 쪼그리다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배운 자금별 노래에서 맞춰서 부르는 자음 구분하는 노래 같이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한글정쌤이었습니다.